안녕하세요. 칼리마켓 TV의 습관 자동차 카이슈 해드리는 비디오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리뷰해볼 따끈따끈한 자동차가 또 제네시스에서 또 블랙 에디션을 또 달고 GV80 쿠페가 동시에 이제 출격해줬어요. 뭐 디자인만 봤을 때는 뭐 정말 역동적인 우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뭐 멋지게 GV80 쿠페가 나와주셨다. 블랙바들이 아주 좋아할 만큼 아주 깐둥이 색깔이 아주 제대로 나왔어. 요즘에 신라면 블랙부터 짜파게티 블랙 뭐 블랙 뭐 어디고 뭐 다 블랙이잖아. 제네시스도 따라서 또 이제 블랙이 나와줬다. 그럼 과연 또 이런 차들은 누가 사주냐. 자동차를 회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GV80 블랙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됐든 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GV80 쿠페 뭐 이런 자동차들은 뭐 우리나라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에 뭐 엄청나게 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차가 아니라 그냥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보여주기식 상징성을 가진 뭐 그런 차종이야 여러분. 이번에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맥락 중에 하나겠지만 GV90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가 물론 뭐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GV90을 엄청나게 비싸게 또 출시를 하려 그러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차량 가격대가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대한민국 블랙 빠들을 위해서 현대에서 제대로 풀옵션으로 나온 제네시스 GV80 모든 걸 도색부터 시작해서 실내까지 그냥 올블랙으로 출시한 바로 그 차. 뭐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진짜 야 아주 그냥 저도 뭐 블랙 색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태까지 뭐 블랙 차량만 계속 샀지만 역시 차량은 이 고급감은 확실히 블랙이 예쁘긴 하거든. 이제 뭐 휠까지 22인치로 그냥 엄청 인치업된 뭐 어떤 걸 뭐 선택해라 말아 이런 게 없더라고. 여러분들 뭐 견적내기 가서 제네시스 홈페이지 가서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옵션 선택이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제네시스에서 있는 웬만한 패키지 옵션을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집어넣으면은 거의 뭐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풀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엔진 타입 선택도 그냥 가솔린 3.5 터보고 쿠페로 가야지 이제 48V 가솔린 그 3.5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쿠페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 빼고는 GV80하고 거의 다른 게 없다. 근데 이제 쿠페에서는 엔진 타입을 48V 달라고 하면 한 515만원 정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뭐 돈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제가 옛날에 그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제네시스는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그거 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뭐 가격대가 뭐 GV80 옵션 거의 뭐 선택 안 하고 깡통으로 타고 다니셔도 정말 풀옵션에 준하는 그런 옵션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필요하게 뭐 가격표를 보셔도 뭘 선택할 게 없어 여러분들. 휠마저도 선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GV80은 1억대야 여러분들. 뭐 휠도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안에 블랙 전용 디자인이 그냥 적용됐어요. 위장이면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조금 흰색을 조금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완전 블랙 애쉬 리얼 우드라고 해가지고 그 우드 그 내장재 가니쉬까지도 모든 걸 다 그냥 블랙 처리해버렸어 여러분들. 그것도 뭐 선택을 해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옵션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 가격 안에. 그래서 가격대가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대서부터 시작을 한다. 요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익스테리어 이런 거에 엄청나게 가격을 플러스 시킨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성능이라든가 주행 성능 뭐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익스테리어적인 실내외 만족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블랙 바들을 위한 매니아들을 위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감성 차량 가격대를 살포시 한 300만원 정도 제가 살짝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이제 익스테리어 튜닝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용들을 차량 가격으로 올려서 팔아먹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제네시스 GV80 블랙 에디션들이 이제 출시를 해줬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 GV80도 그냥 깡통만 해도 9800 얼마인가 시작이니까 거의 뭐 1억대가 넘어가죠 시동록세까지.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그냥 GV80과 GV90 사이에 어떤 차량을 개발해서 넣어줘야지 이 차량 가격대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러자니 뭐 중간에 뭐 오픈카를 지금 현재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차가 많이 팔릴 것이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 뭐 정말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아마 뿅 가는 그런 디자인이야. 뭐 디자인으로는 뭐 제네시스를 아무리 깔라고 해도 깔 수가 없어. 차는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차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호불호는 있는 게 있죠.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살짝 아쉽긴 해. 이렇게 1억대가 넘어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서스가 그냥 명분상이라도 내연기관이 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명분상이라도 가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연기관 차에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은 그래도 승차감을 위한 이런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하나 이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다. 1억대가 넘어가려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든 해주던지 아니면 수입차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서스라도 형식적으로 넣어줘가지고라도 차량 가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지금 현대차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GV90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또 다른 뭔가가 자꾸 이 전자 서스펜션 뭐 이런 걸로 자꾸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에어서스펜션 달려있는 차랑 아닌 차랑 타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에어서스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이제 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승차감에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디자인은 엄청나게 좋은데 제네시스가 이번에 이 블랙도 정말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이거 이제 1억 주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일반 모델 뽑아다가 튜닝 파츠로 전부 다 부품 사다가 일반 제네시스에다가 올블랙으로 튜닝해도 충분히 뭐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옵션 풍성하게 해가지고
패키지 형식으로 넣어주는 묶음 판매식으로 해서 1억대가 넘어가는 가격으로 색상만 블랙으로 타겠다 하기에는 살포시 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네시스에서 이거는 뭐 엄청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차종이다. 그래서 뭐 돈이 뭐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야. 뭐 사서 뭐 좋으면 사는 거죠, 여러분들. 디자인이 좋으면 사는 거야. 뭐 그렇다고 제네시스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승차감이 내연기관 차는 내연기관 차도 제네시스급 넘어오면서 그래도 타보신 분들 알잖아,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대형급 타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 현대차가 내연기관 끝물에는 굉장히 아주 차량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도 꽤 수입차 못지않는 그런 승차감을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아주 그냥 돈지랄해서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차종이죠. 이제 좀 엔진 타입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가격을 조금 떨어뜨린 방향으로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너무 비싸. 가격 절충을 위해서 2.5 터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훨씬 더 이 블랙 에디션들을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좀 접근성이 좋아졌을 수도 있었는데 가격 정책에서는 살짝 좀 에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차후에 뭐 또 지금 2.5 타입이 추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도 뭐 일렉트릭 슈퍼차저 방식으로 이제 2.5가 또 추가된다고 하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이야기인 거고 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GV80 쿠페서부터 블랙 아주 일단 디자인적이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색깔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돈만 있으면 좀 한번 뭐 타볼 만한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 모델을 사다가 현대 모비스 부품이나 이제 이런데 제네시스 부품 공유되는 거 나갔다가 사가지고 그냥 제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튜닝하면서 블랙 에디션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재미일 수도 있다. 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굳이 신차로 취등록세 왕창 내면서 이런 차들은 차량 가격을 높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제네시스는 1억이 넘어가거나 8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특히 더하죠. 만약 이제 전기차나 이런 걸로 넘어갔을 때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이런 블랙 에디션이 나왔거나 이런 게 차종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는 뭐 현대차가 최고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아무리 테슬라가 있건 뭐 폴스타가 있건 뭐 어느 나라 전기차가 있든 간에 일단 전기차 주도권은 현대차가 어느 정도 전 세계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기차에서는 뭐 이 정도 가격을 고급차 브랜드에서 받는다 뭐 그런다 그러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내연기관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얘기했잖아. 1억 이상 받아먹으려고 매장도 좀 독립 매장을 운영하면서 받아먹어야 된다. 뭐 모터 스튜디오니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팔아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라고 이런 게 여러분 계속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일단은 뭐 오늘 GV80 쿠페 블랙 스타일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해줬는데 새로운데 새로운 거 같지 않나 그렇지만 차는 예쁘게 잘 나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게 좀 과도기적으로 나왔잖아. 지금 전기차도 애매하고 내연기관 차기도 애매한 시기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괜히 비싼 돈 들여 투자해가지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비싼 차 이중 투자하지 않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제네시스 GV80 SUV와 쿠페 블랙 스타일이 나왔다는 소식 전달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